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논란에 빚은 황영호 자유한국당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이 결국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청주 구룡공원 민간 개발이 확정됐습니다. 토지 매입을 놓고 시행사와 청주시가 접점을 찾았습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막대 과자 대신 가래떡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가 공무원 복지 혜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제천시 공무원 노조와 제천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장과 공무원 노조가 단체 협약을 맺어 복지 혜택을 갖췄는데 시의회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제천시의회 각성하라! 전국 공무원 노조가 제천시의회에 끝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제천시장과 공무원 노조가 1년간 협상 끝에 지난 6월에 맺은 단체 협약 일부 조항을 제천시 의회가 삭제했기 때문 논란이 된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과 직계 가족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장례 지원비를 주는 것과 30년 이상 재직자의 안식 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것. 현재 공무원에게 장례 지원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30곳. 25개 지자체는 제천시보다 안식 휴가가 더 많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노동자와 기관이 맺은 단체 협약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주장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2천만 원 정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13명의 의원의 2019년 월정수당 인상액만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볼 때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천시 의회는 예산이 드는 단체 협약을 하면서 시장이 의회와 논의하지 않았고 공무원 혜택을 늘리는 게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붙인 현수막을 두고도 감정 싸움이 일고 있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이 현수막을 먼저 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공무원 노조는 절대 먼저 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현수막에 걸고 제천시 의회를 특정 동물에 비유하고 제천시 의회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공무원 노조는 시의원 월정수당 삭감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제천시 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의 갈등은 다시 여론전으로 대결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2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로 보냈습니다. 도교육청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 2조 5천여억 원, 교육 일반 예산 1,100여억 원, 평생직업 교육 예산 130여억 원 등 모두 2조 7,242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도내 고교 2, 3학년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 고교 무상교육과 저소득층 학생 졸업 앨범비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30여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충청북도가 상대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지원이 적었던 도내 12개 마을을 행복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마을은 제천 연론마을과 증평 둥구머리마을, 단양 장현리, 장정리, 가평 1리, 괴산 하백량마을, 방성 1리, 건야마을, 보은 거현 1리, 달산 1리, 옥천 조령 1리, 도근이 마을로 각각 3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해당 마을은 지원금을 통해 주민 화합을 위한 마을 카페와 쉼터,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흔히 11월 11일은 막대과자의 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 농민들을 위한 농업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히 대표 막대과자 생산기업이 일본 불매운동 리스트에 포함이 되면서 모처럼 주목받았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시루에서 쪄낸 쌀가루를 기계에 넣자 줄줄이 가래떡이 뽑혀 나옵니다. 평소라면 적당한 길이로 끊겠지만 오늘의 목표는 111m 길이를 채우는 것.
준비된 지역 쌀만 400kg에 농업인과 상인, 관광객까지 손을 보탭니다. 이번 행사는 농민과 뗄 수 없는 흙을 아라비아 숫자로 풀었으면 11월 11일이 된다는 데서 착안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토박이 농부부터 귀촌한 뒤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된 늦깎이까지 1년의 고달픔을 잠시 잊습니다. 서울에 있었으면 농업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을 텐데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는데요.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농업인의 날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막대과자 날이 더 익숙한 아이들이지만 직접 홍보물을 만들며 의미를 되새기고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로 많이 알려지는데 사실은 농업인의 날이라서 그걸 알리고자 포스터를 만들고 있어요. 달콤한 초콜릿 못지않은 조청 맛에 눈을 뜹니다. 빼빼로는 밀가루고 가래떡은 쌀이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일본 불매운동까지 더해지면서 떡집은 때 아닌 특수를 누렸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30%에서 40%는 인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450개에서 500개 정도는 첫 번째 주에 만든 것 같아요. 농업인의 날이자 책의 날을 맞은 서점에서는 지역 작가가 직접 농사지은 쌀로 가래떡을 뽑아 책을 사는 독자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던 막대과자 행사가 우리 것을 소중히 기억하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구설에 올랐던 자유한국당 황영호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단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황영호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옆에 있으면 기발이를 울려드리고 싶죠. 문재인이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까지 나서 황교안 대표가 약속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응분의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고 정의당 충북도당도 망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정치적 유언으로 간주하겠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못할 말은 아니었다며 버티던 황영호 위원장이 결국 공개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절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한 황 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한 막말 파문이 커지자 서둘러 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인들의 막말이 지지층 결집용 이벤트처럼 반복되면서 정치판의 품격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구룡공원의 민간 개발이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시행사가 매입 대상 토지를 늘리는 대신 청주시는 토지주들과의 협약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와 시행사가 구룡공원 1구역 민간 개발안을 두고 접점을 찾았습니다. 시행사는 1구역 토지 대부분을 구입하고 대신 청주시는 공원시설공사비 100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데 더해 일부 토지를 임대해 매입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또 고층 아파트 건설, 지상주차장 비율 조정 등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등록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배치하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걸로 시에서 그런 합의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단 토지 매입비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갈 경우 청주시가 임대한 토지의 매입 등에 쓰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간 거버넌스도 시와 시행사의 합의 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구룡산 전체로 보았을 때는 5%를 민간 개발하는 것이고 또 1구역만 봤을 때는 13%를 민간 개발하는 것인데 10년, 20년 아니면 100년 뒤에 보았을 때 참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판단되어지기를. 1구역 민간 개발이 확정된 가운데 청주시와 시행사 간 공식 문서 합의, 임대할 토지에 토지주들과의 협약 등이 남았습니다. 한편 청주시가 순차적으로 매입해 나가기로 한 구룡공원 2구역의 경우 과반수 토지주들이 지주 협약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협력 지원과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 영역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경찰서가 이전되고 남을 자리에 시립미술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충주시의회 조종근 의원은 제239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충주시립예술관을 옛 식산은행에 조성하겠다는 애초 계획이 틀어져 현재 부지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며 현재 충주경찰서 자리에 시립미술관이 들어서면 원도심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충주경찰서는 오는 2022년까지 연수동 옛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터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의 결핵 환자가 해마다 1,000명을 넘는 가운데 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고 현황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충북도 내 결핵 환자는 모두 1,108명으로 새로운 감염자도 86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올해 목표액을 3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